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 문. 오늘은 잠언서 14장 19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쁜 사역은 의로운 문 사역에 접하여 낮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동쪽 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9절입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했을 때 의인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입니다. 동쪽 문이. 여기 보시면 샤르라는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사역입니다. 복수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샤레 짜딕 해서 의인의 문사역에 접하여 의인의 문사역에 접하여. 근데 여기 이제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19절에 이제 악인과 선인, 불의자, 의인 이렇게 대비해서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그 전 구절을 읽었듯이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그 다음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절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성막의 그 동쪽 문, 출입구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면 샤후, 라임, 레페네, 토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낮추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나쁜 사역은 이게 이제 3인칭 복수가 되어져서 형용사 남성 복수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니까 사역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역은 활동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역은 낮추었다. 낮춘단 말이죠. 엎드린단 말이죠. 엎드린다는 건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었다. 근데 여기 앞에라고 했는데 레파네라고 하는 이제 파님입니다. 파님. 히브리어에서 파님은 얼굴로 번역을 합니다. 얼굴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복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살펴볼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얼굴로 해석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 얼굴 사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얼굴 사역. 그런데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향하는 것이다. 돌리는 것이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레라는 전치사니까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 낮췄다는 것이죠.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쁜 사역이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토빔했습니다. 선한 사역에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쁜 사역은 엎드리고 낮췄다. 낮췄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레샤임 했습니다. 울레샤임, 그래서 라사라고 하는데 여기 라는 이제 나쁜 것이고 라샤라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불의한 사역은, 그죠? 사역은 알 했습니다. 알. 알이라는 전치사도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역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접하여라는 뜻입니다. 접하여. 히브리어에서 아레라는 전치사는 헬라어에 있어서 아나라는 전치사와 에피라는 전치사의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의 에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접한다 이렇게 접한다. 그럼 연결해서 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뭐하기 위한 것이다? 아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아나라는 것은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라는 전치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아리라는 전치사를 보면 위에 뭐뭇을 넘어서 위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올라라는 단어를 보면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뭐하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 그러니까 오르기를 뭐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번제라는 뜻입니다.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뭐 돼야 된다? 완전히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지식과 나의 옛것이 다 뭐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태워져야만이 뭐 할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 아리라는 이 전치사는 이와 같이 접하여서 뭐 하는 것이다? 끌어 올리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샤레 짜디크 했습니다. 샤레 짜디크. 금방 우리가 동청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 사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문 사용입니까? 짜디크라는 것은 의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문 사역에 연결되어지고 접촉되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올라간다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낮추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낮춰야 뭐 한다고요? 올라갑니다. 태워져야 뭐 한다고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 낮추었다. 그리고 불의한 사역은 의로운 문사역에 접하여서 낮추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동종문에 대한 그 성막의 비밀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낮췄다 합니다. 그죠? 샤후 라임 리프네 토빔 했습니다. 샤후 라빔 리프네 토빔.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쁜 사역이다. 나쁜 사역. 그럼 뭐를 나쁜 사역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나쁜 사역이라고 하느냐? 이 라임이라는 복수는 형용사 라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 단수에서 옵니다. 라, 라. 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악한. 그러니까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라가 처음 나온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곳에서 토브 바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토브 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번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했는데, 자, 바야제 마흐 예호바 했습니다. 짜마흐, 나게 한단 말이죠. 나게 한다,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라나게 한다, 히피 영어로
예호바께서, 예호바가 뭡니까?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께서 자라게 한다. 뭐가 자라게 합니까?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못 되게 한 것이다. 나를 전능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삶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을 가면 그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떼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오이. 떼오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삶입니다. 전능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곧 뭐라고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요. 그 사역이, 그 일이라고요. 전능자를 만들기 위한 일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뭐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어디에서? 민, 하, 아다마 했습니다. 아다마가 땅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베하 아레츠라고 번역하죠. 베하 아레츠.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것이 땅입니다. 에레츠라는 건 땅이고 여기는 영어는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다마라는 것은 2장 7절에부터 나옵니다. 이게 2장 9절인데 그렇죠? 예. 아다마로부터 나와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아다마로부터 나와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아다마라는 것은 관사니까 그 아다마,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아파르를 가지고 뭘 하십니까? 체질화 시키시고 만드신다. 이게 구절인데 그 바로 전전절입니다. 그렇죠? 예. 예호와께서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바이제랍니다. 야짜르. 체질화 시키신다. 형성화 시키신다. 만들어 나가신다. 뭘 만들어 나가십니까? 에트하 아담 했습니다. 아담의 시작과 아담의 끝.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한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면. 에고 에이미 알파. 하이 오메가라고 하신단 말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 아르케요 텔로스. 시작이요 텔로스. 완성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아르케 텔로스. 아르케 텔로스. 제가 계시록 1장 8절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분사형으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존재하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미완료로 존재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알렙은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그죠? 타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에르코메 해가지고 에르코마이라는 현재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예. 장차 오리라고 번역되는데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계시다고요. 뭐 만드시려고? 첫사람 아담이 완성된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게 하시려고 하는 여호와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3장에 가면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프로토스 카이 에스카토스. 프로토스는 뭡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에스카토스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에스카토스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카토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완성된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되는 아담의 전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엘로힘의 과정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진료라고 하죠. 우리가 진료, material, 재료라고 합니다. 재료. 재료인 뭘 가지고요? 아파르라고 하고 있는 흙. 흙이라고 하고 먼지라고도 합니다. 흙이라고 하고 먼지라고 하는데 그
흙이요 먼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야짜르, 야짜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뭐 하는 것이다? 토기를 빚는 것을 야짜르라고 한단 말이죠. 네. 지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으시고 했는데 형체가 되게 함으로 어떤 형태로 주저하다. 특히 토기장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뭘 가지고요? 아파르라는 흙을 가지고 뭐라고 계시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내가 실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실체가 되게 하시는 그 아파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 하 아담아 이 글자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 땅이 아니라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뭘 하신다?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를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호바라고 하는 실체, 실존을 소망하시는 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게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호바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호바라는 것은 의미와 뜻으로 봐야 되고 예호바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고유명사는 다 어떻게 보아야 된다? 보통명사로 보아야 된다.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숫자도 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된다?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의미의 개념으로 다 해석하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그 비밀을 뭐하고자 함에 있습니까? 풀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완성된 아담으로 가는 전 과정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실체를 소망하시고 실존을 소망하시는 그 분이 야짜르, 빚기 시작하신다라는 위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은 예호바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은 내가 뭐 되기 위한 것이다? 완성된 아담이요? 엘이 되는 것이요? 즉, 그 아담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뭐하기 위한 것이다? 만들고자 함에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 아담아가 다시 여기에 구절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예호와께서 짜마 자라게 하신다. 그것이 곧 무엇이다?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까 똑같습니다. 아파르 민 아하 아담아 기억나시죠? 민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서 나온 것을 그죠? 그 아담의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뭘 자라게 하십니까? 코레츠입니다. 코레츠. 모든 나무 이 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every, al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완전한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콜 했습니다. 전체, 그죠? 전체, 모두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모두. 네. 근데 영어사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3605번을 가보시면 자, The whole, all, every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서 왔다고요? 3634번. 칼날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to complete. 킹 제임스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make perfect.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칼라라는 것은 칼날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콜이라는 것은 전체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된 것이다. 컴플리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퍼펙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그죠? 네. 근데 모든 나무 있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연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는 건 어떤 나무입니까? Perfect tree입니다. Perfect tree. 완전한 tree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tree를 뭐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tree를 자라게 하신다. 네. 그 완전한 tree로 자라게 하는 것이 뭐 무엇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예호바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완전한 나무인데 어떤 나무입니까? 나히마데스, 하마데스입니다. 하마드. 하마드. 뭘 쓰고 있습니까? 니팔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니팔 분사. 그러니까 아름답다 했는데 이거는 기뻐하다, 탐나다, 그죠? 기뻐하고 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esire 했습니다. desire. desire는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그렇죠? 그래서 열망하다, 열망하다. 욕망입니다. 열망하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기 위하여, 미래에 보기 위하여, 보기 아주 열망하고 탐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네. 탐내고. 그 다음에 여기, 토브 했습니다. 베토브, 레, 마카 했습니다. 먹기 위하여. 먹기에, 먹기 위하여 못하고요. 토브. 먹기 위하여 좋단 말이죠. 네. 먹기에 좋은 것이고, 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주 욕망스러운. 열망스러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베엣 하하임에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라는 뜻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그러니까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살기 위한 사역입니다. 살기 위한 사역, 살기 위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복수, 생명부지하면은 이것을 생명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수니까 생명사역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명사역. 생명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살기 위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살기 위한.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한 것이다? 살기 위한 것이다. 나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생명사역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요? 베토크 하간 했습니다. 하간. 베토크 하간. 동산에, 그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 동산에, 어디입니까? 베토크. 중앙 안에, 센터 안에, in the middle. 동산의 중앙 안에 생명사역의 나무.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 토부는 금방 여기 있었죠. 토부. 네. 그러니까 선, 악, 지식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하, 다트 했습니다. 다트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게 하는 하면 이 분사형이죠. 그죠? 알게 하는이 아니라 뭡니까? 날리지입니다. 날리지. 네. 그래서 선한,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 네. 좋은 것. 그리고 악이니까 나쁜 것. 그래서 좋고 나쁨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좁고 좋고 나쁨의 지식의 뭡니까?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생명사역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이더라? 먹기에 좋고, 그죠? 그 다음에 보기에 아주 열망스럽게 보인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나무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첫 사람 아담은 무엇을 먼저 먹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뭘 먹어야 되는데요? 생명 사역의 나무로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네.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실과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네. 우리가 실과라고 번역을 했지만, 네. 토브바라 아까 나왔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나무에서 미니까 뭡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 네. 그러면 생명사역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 다 지식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생명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열망스럽단 말이죠. 그다음 먹기에 좋은 것이란 말이죠. 먹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사역의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아야 되고 그렇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거보다 먹기에 좋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이 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테두리에 먼저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깐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백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럼 선악의 울타리와 생명의 울타리에서 생명의 울타리에서 자라는 생명사역의 나무와 선악의 울타리에서 나는 선악 지식의 나무가 동시에 다 어디에서 자라고 있더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완성된 나무를 나는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뜻은 엣즈인데 야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야짜. 야짜라는 동사는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뭐하는 것이다? 충고하고 조언해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과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곧 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죠. 물질적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사역의 울타리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알고 말았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았습니까?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였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를 피하여서 숨었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선악의 지식의 눈이 밝아졌다고요. 그렇죠? 생명의 지식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기 전에 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선악을 뭐한 것입니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판단하지 않고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윤리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성의 법입니다. 관계성. 네. 나한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남한테 나쁜 것이 나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에 갇혀버리니까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명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도 전에 나의 선과 나의 악으로 판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 선악의 지식을 먼저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토브바라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지식. 이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상대적인 지식과 상대적인 질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 상대적인 지식과 상대적인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십니다. 주님은 파괴자로서 오신 분입니다. 선악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의 선과 나의 악의 질서를 파괴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그 선악의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의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질서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윤리도덕이 다 못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그죠? 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너 좋은 게 나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선악 나무에서 나온 지식이라는 거죠. 너 좋고 나 좋은 게 아니라 뭐만 좋아야 되니까요? 하나님만 좋은 분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나의 좋은 것이 되어지는 자, 그 자가 생명나무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쁜 사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눈에 좋은 것, 나의 눈에 보기에 열망되어지는 것, 그렇죠? 네. 내가 먹기에 좋은 것. 그것만을 먹고 따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기능이 작동한다 안 작동한다. 생명의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고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목숨적인 존재, 짐승적인 존재, 본능적인 존재로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쁘고 악하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쁘고 악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도 다 뭐에 속하는 것입니까?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명의 지식이 보기에 좋고 생명의 지식이 맛있는 것이 되어져야만이 뭐가 제거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쁘고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제거되어진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것은 초등학문적인 것이요. 멸망당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사람은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참으로 아름답고 좋게 보이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자식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뭐 하는 과정입니까? 그것이 재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그 충고와 그 조언을 끊고 생명사역의 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생명과의 인연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완성되어진 내가 이제 다시 그 세상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사랑해서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아들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 아들 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지식과 생명나무의 충고와 생명나무의 조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쁘고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요, 멈춰져 있는 것이요, 가려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 생명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 동정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스와 관계 맺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지는 길로 나가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나쁜 사역으로부터 선한 사역으로 이제 탈바꿈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고 악한 이 사역은 선한 사역의 얼굴을 향하는 사역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태워질 수 있고, 그래야 탈바꿈 되어줄 수 있고, 그래야 나도 이제 선한 사역의 얼굴을 갖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방도 관계 얘기를 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밖을 보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 나의 속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다 뭐다? 생명이 기능,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나쁘고 악한 것이요. 그것은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려웠듯이 잎사귀가 마르고 시들어서 매일매일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나무로 만든 치마를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된단 말이죠. 왜?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 자, 어떤 자다? 나쁜 자다. 악한 자다. 겉에는 어떻습니까? 선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속에는요? 이리와 같은 자, 늑대와 같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꾸민단 말이죠.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은 회칠한 이 무덤.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 삶이란 말이에요. 시체 삶. 그 무덤이 쪼개지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무덤이 쪼개집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이 뭐 돼야 됩니까? 본질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나의 본질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만 가득 찾아갑니까? 내 안에 악한 것, 나쁜 것, 사악한 것만 가득 찾아라고 로마서는 1장에서 누누이 그것을 얘기하고 간음, 음행, 추악, 시기, 질투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면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뭐가 가득 차있다고 합니까? 속에 똥만 가득 차있다고 합니다. 똥만 가득 찬 존재. 그것이 나의 첫사람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그 나의 실체, 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민, 아파르 민,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 되기 위한 그 나쁘고 악한 상태에서 이제 선한 상태로 행진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동쪽문에서부터 출발 됩니다. 근데 아직 동쪽문을 가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 출발되어질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니 어떻게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의 인생과 나 자신의 실체와 나 자신의 본질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까? 먹고 살기에도 바쁘겠다고 하는 판인데요. 그렇죠? 세상은 나를 밖에 것, 관계, 밖에와 관계를 맺는데 급급하고
밖에 것에 분주하고 거기에 모든 나의 시간과 노력을 쓰게끔 구조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낮추는 것이다. 그게 낮추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문은 이와 같이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나의 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선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가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 그 땅 안에 그 아담의 나쁜 것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라가 뭐라고요? 라가 풍성하다. 나쁜 거. 라가 풍성하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목적이 나쁘다. 그죠? 나쁜 것이 풍성하고 생각의 모든 목적이 나쁘고 모든 날이 뭐라고요? 날이 나쁘다고요. 날이 나쁘다고요. 나의 날이 나쁘단 말이죠. 악하단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라고요? 나쁘다. 악하다. 그죠? 라입니다. 라. 나쁘다. 나쁘다. 뭐가 나쁘다고요? 콜 하욤합니다. 콜 하욤. 금방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콜 하욤. 이 콜 하욤은 아예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뭐가 악하다고요? 콜 하욤. 콜. 모든. 그죠? 아까 모든 또는 완성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된 날, 모든 날이 뭐다고요? 라할 뿐이다. 나쁠 뿐이다 말이죠. 그죠? 그의 마음의 고안. 미하샤바 했습니다. 마하샤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안하다. 마하샤바 했습니다. 마하샤바. 고안하다. 그죠? 의향, 생각하는 거, 고안하는 거.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 뭐만 나온다고요? 라만 나온다고요. 라. 나쁜 것만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상입니다. 상상. 네. 상상. 네. 예젤 했습니다. 예젤. 예젤. 상상. 형태, 상상. 예. 아까 야짜르 있었죠. 야짜르. 야짜르가 뭐 빚는 거라고요. 모든 빚는 것. 예. 예째르. 똑같습니다. 모든 빚는 것이 다 뭐다고요? 악하단 말이죠. 예. 여기도 또 라 있죠. 똑같은 라입니다. 그죠? 예. 죄악이라고 하고 여기는 악하단 얘기가 아, 나쁘다. 악하다. 예. 그 사람의 나쁜 겁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의 나쁜 것. 그 사람의 악한 것. 그 사람이 누군데요? 첫사람 아담이요. 그래서 하아담이라고 되어있잖아요. 하아담. 근데 그 하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빼 아랫쟀단 말이죠. 그 땅 안에 그 아담의 나쁜 것이 라브. 라브라는 것은 꽉 차다 이런 뜻입니다. 꽉 차다. 라브. 풍성하다. 라브는 뭐라고요? 풍성하다. 꽉 차서 풍성하다. 풍성하다. 네. 그래서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가 라 하신다. 그죠? 보기 시작한다. 보고 조사하고 생각한다. 이게 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보기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있는 그 아담의 나쁜 것이 풍성하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그죠? 그의 마음에 고안하는 모든 것이 날 전체가 나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게 첫사람, 땅에 있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베하 아레츠.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다. 혼돈, 흑암의 상태다. 즉, 나쁜 상태다. 세상이 되어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97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뭐하라고요? 미워하라. 나쁜 것. 라. 나쁜 것. 나쁜 것을 미워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성인 초등학문에서 윤리도덕적인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증한 너의 실체를 봐야 된다. 아주 너무 얕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 자신의 그 사악한 모습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서 뭘 한다고요? 빛을 뿌리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선한 사역은 의인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로운 문사에게 접해서 낮추게 한단 말이죠. 낮추게 한단 말이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그래서 나쁜 것을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내가 나쁜 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 좋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는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 자다? 나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세상 되어진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만 급급하단 말이죠. 그것이 금방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데 급급하단 말이죠. 그 치마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무화과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직으로 짜여진 것으로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 전부는 어디에 놓여있다? 나쁜 자 안에 놓여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자 자신이 누굽니까? 세상된 자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 선한 자같이 보이되 회칠한 무덤 같은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적했나요? 요한일서 5장 13절. 세상은 세상 정부는 나쁜 자 안에 있다. 5장 13절 19절이네요. 19절입니다. 그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예, 나쁜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나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완료형으로 알았다. 뭘 알았다라는 것입니까?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호코스모스입니다. 홀로스입니다. 완성된 세상은 이 홀로스가 콜입니다. 콜. 아까 우리 히브리어에 완성된 또는 뭐라고요? 모든 완성된 그러니까 모든 세상 완성된 세상은 엔토포네로 케이타이 나쁜 자, 악한 자 안에 케이마이 놓여 있다. 처한 것이 아니라 놓여 있다. 놓여 있다. 그런데 내 삶은 뭘 알았다고요? 내 삶은 에스맨 존재하고 있다. 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에크투테오 하나님에게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쌍나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악한 자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나쁜 것으로부터 나쁜 자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관계 맺고 세상의 지식, 좋고 나쁨, 토부바라, 선악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그 지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뭐 하고 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 이것이 세상된 첫사람의 아담의 모습이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전부는 나쁜 자 안에 놓여있다. 그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역은 뭐하라고요? 금방 시편에 나쁜 것을 미워하라고요. 그것을 미워해야 그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줄 수 있다고요. 아비와 어미와 아들과 딸 다 뭐하라고요? 미워하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아비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딸을 말한단 말이죠. 나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딸을 딸이라는 것은 아들을 소망하는 자를 딸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에 있는 딸을 관계 맺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땅에 있는 아비, 땅에 있는 어미, 땅의 아들, 땅의 딸을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미워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다 뭡니까요? 나쁜 것이요.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5절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로 매일매일 뭐하고 있다고요? 치마에 입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적이요. 정역적이요, 마귀적이다. 했습니다. 자, 세상적을 보십시오. 에피게이오스. 에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개가 뭡니까? 땅. 땅과 관계 맺는 것이다. 옛날에 그,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배추머리 김병조가 뭐라고 합니까?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땅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란 말이죠. 네. 지구를 떠나서,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에피게이오스입니다. 에피게이오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를 보십시오. 정욕적이요. 푸시케 했습니다. 푸시케. 네. 그래서 푸시키코스 했습니다. 그렇죠? 네. 푸시케의 형용사입니다. 그죠? 푸시케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그죠? 목숨이란 말이죠. 목숨. 살기를 추구하는, 살려고 하는 목숨적인 것. 그죠? 누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거짓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죠? 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거짓 나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것을 정욕적이라고 했는데 목숨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목숨적인 것.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목숨을 멸망시켜야 그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네 생명을 미워하고 네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생명, 내 목숨으로 뭐한다고요? 살아갈 수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목숨을 멸망시키고 주님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영원 구원을 완성하신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되는데 영원이 뭡니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목숨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숨 구원. 예. 구원의 목적은 뭘 구원하는 것이다? 내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과 누구의 목숨? 주님의 목숨이 뭐 돼야 되는 것이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다. 교환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땅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요, 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요, 하늘과 관계를 맺는 것이요. 목숨적인 존재가 아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이모니오데스 했습니다. 다이모니오데스. 다이몬. 다이몬이 뭡니까? 마귀, 마귀. 마귀. 이 다이몬이라는 뜻은 운을 분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운을 분배하다. 운이 뭡니까? 럭, 럭. 행운이요, 행운. 행운을 분배하는 자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운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말씀 가지고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죠. 운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마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게 땅에 있는 것이요.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요. 그것은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나쁜 것이다. 그렇죠?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것에 이제 대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마귀적인 것이 마귀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했습니다. 그죠? 화평 안에서 의의 열매가 뿌려진다 이 말이죠. 스페인어 심어진다, 심겨진다. 어떻게 하는 자들은요? 화평을 포유해요. 행하는 화평을 행하는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평을 행하는 삶. 어떤 자가 화평을 행하는 삶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가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이레네를 쓰고 있습니다. 화평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엔 에이레네 화평 안에 있다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크리스토 안에 있는 자는 의의 열매가 뿌려진 자입니다. 그죠? 의의 열매가 뿌려져야만이 화평 안에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화평을 행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화평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뭐만 행할 수 있습니까? 나쁜 것만 행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역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쁜 것, 땅의 것, 목숨적인 것, 운을 분배하는 것, 나의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가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그죠? 네. 가늠하는 여자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는요. 가늠한 남자입니다. 남자. 남성 복수, 여성 복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가늠하는 삶이요. 그죠? 가늠하는 남성 삶이요. 가늠하는 여성 삶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목사는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후견인과 청직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파이다 고고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파이다 고고스라고 돼 있단 말이죠. 파이스, 노는 아이들을 아고, 인도하는 자. 그 자가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었다, 내가.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늠하는 남성 삶은 누굽니까? 세상적인 윤리도덕으로 신도들을 포장하고 윤리도덕적인 사람 되라고 외치고 있는 오늘도 일요일 아침에 외치고 있는 그 남성 삶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래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죠? 그래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도란개로 이타 두 마리를 잡는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칠한 무덤 가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후견인과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회칠한 무덤을 포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의 무화과치 말을 새로 만들지어다 하는 자들입니다. 가늠하는 남자들입니다. 그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입니다.
목사님 잘 섬기면서, 그렇죠? 가늠하는 남성 삶과 가늠하는 여성 삶이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온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역문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서서히 그냥 다 도망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늠한다라고 했을 때 능동태를 쓰고 있지 않고 뭘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뭘 쓰고 있었습니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아니라 뭡니까? 가늠? 당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근데 한글 성경은 가늠하다가 잡혔다고 돼 있단 말이죠. 가늠당한 여자라고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헬라어는 수동태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늠당한 여자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가늠당하는 여자입니다. 누구한테요? 가늠하는 남자한테. 매일매일마다 가늠 당하고 있던 여자였단 말이죠. 그게 하나 빠져있죠. 그죠? 네. 세상의 친구입니다. 필리아. 그죠? 세상의 친구가, 네 삶은 세상의 친구가 엑스트라 투데오, 하나님의 원수이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알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된 자, 나쁜 자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가늠하는 남자도 나쁜 자, 그 밑에서 가늠당하는 여자도 나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소멘 하고 있는 그 자들, 나쁜 자, 악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라 아닙니다. 그죠? 도끼마조와 페이라조 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도끼마조 확증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삶이 세상과 하나 되고자, 세상과 이루고자 이미 완료형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까? 육체 안에 오신 것입니까? 엔사르키, 그죠? 육체 안에 왔습니다. 그럼 가늠하는 여자와 가늠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육체로 오셨잖아, 성육신 하셨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미 몇 차례입니까? 그 비디오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시간만. 그죠? 다섯, 여섯 차례에 걸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는 것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스가 온다라는 것을 호몰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이미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육체 안에 오신 것과 육체로 온 것이 뭐가 다른 것인지를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오신 것,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닌 엔토 코스모, 세상 안에 헤덴, 이미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하는 남자 삶은 누굽니까? 어떤 영을 가진 자입니까? 적그리스도를 가진 나쁜 자입니다. 그 자는 악한 자입니다. 겉에서는 목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죠? 말씀으로 가리키고 먹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풀려 있습니까? 안 풀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는다고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누구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실실 웃어가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 가증한 입,
다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뭐하라고요? 도끼마저 확증해내라는 것입니다. 확증해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세상의 영, 세상과 못하는 가늠, 땅의 것, 그 땅 안에 아담의 나쁜 것이 풍성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날이 나쁠 뿐이니 세상 전부는 이와 같이 나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사역은 나쁜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동종분에서 한 발 한 발 이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이 나쁜 사역이 선한 사역으로 탈바꿈 되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선한 사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